두 번째로 AFC 모드에서의 각종 AF 모드별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AFC 모드는 자동, 단일, 9개 포인트, 21개 포인트, 51개 포인트, 3D 트래킹 모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연속 촬영을 진행하는 자동 모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속 촬영을 진행하기 때문에 두 번째 컷이라든가 제 핸드볼러가 있는 경우에서는 흔들림이 관찰된 사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쾌적한 수준의 AF, 연속 AF로 쫓아와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싱글 촬영과 마찬가지로 자동에서는 뭐 복수의 포인트를 측정하기 때문에 다소 살짝 느린 반응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자, 두 번째로 단일 AFC 연속 촬영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동 멀티스크 촬영 때보다는 조금 더 빠른 기민한 동작을 볼수 있었으며 역시 중간중간에 블러가 보이는 영상들은 이미지들은 제 핸드블러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깨 크로스 포인트를 활성화해 보겠습니다. 어깨 가운데 영역에 크로스 포인트를 이용하기 때문에 거의 싱글 촬영과 거의 차이를 느끼기 힘든 상당히 빠른 AF 연속 AF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21포인트를 생략하고 51포인트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51포인트 사용해서는 약간 9포인트보다 느린 반응을 볼수 있었는데 지금 현재 촬영되는 부분은 대부분 9포인트 안에서 초점이 검출이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따라서 51포인트의 주변 부축가점이 촬영된 화면들은 지금 거의 보실 수가 없는데요. 실제 필드 촬영에서 움직이는 피사체들을 대상으로 주변 부축가점을 사용했을 때그 정밀도는 살짝 미묘한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충분히 해당 측가점에 어느 정도 근접한 수준의 AF를 전반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위상차 AF로서는 상당히 뛰어난 연속 AF 사용성을 제공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D 트래킹 모드를 활성화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움직이는 피사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프레이밍을 지속적으로 바꿔가면서 촬영을 해봤습니다. 3D 트래킹 모드는 상당히 편리한 촬영 모드인데요. 처음 촬영된 피사체의 컬러를 지속적으로 쫓아가면서 촬영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51개 포인트 모두를 활성화시키는데 그 정확도와 수준도 상당히 좋은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압도적인 위상 차이의 불을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서 상당히 좋은 평가가 가능합니다. 전반적으로 연속 EF-D800은 뭐 초당 최대 6프레임, 적게는 4프레임을 지원하는데 여러 가지 의미에서 EF 성능은 충분히 그를 상회하는 수준이고 연사 속도는 다소 평이한 수준으로 완성되었다라고 평가됩니다.